2018년 고1 모의고사 9월 28번 어법 문제 들어갑시다. 자, 이글 같은 경우 어법 문제인데 또 다른 어법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게 그냥 스토리텔링식의 그냥 이야기거든. 그렇기 때문에 빈칸이나 이런 걸로 적합하진 않고 대신 이제 연결사가 나올 수 있는 게 as a result, for example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연결사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다. 어쨌든 어법에 조금 신경 쓰면서 보도록 합시다. 나의 아버지는 매우 늦은 시간에 일했습니다. As a musician, 음악가로서. 그게 언제까지다? About 3, 아침 3까지. 그러니까 아침 3시까지 대략 늦게, 아주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래서 he slept late. 그는 주말에 늦게까지 잠을 잤습니다. As a result, 그 결과. 아버지가 이렇게 주말에 늦게까지 잠을 자다 보니까 그 결과 we didn't have much of a relationship. 우리는 많은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other than, 이런 than 이하 이외에는, 그러니까 than 이하 이외에는인데, than 이하에 뭐가 걸렸냐면, 이렇게 이 ing가 걸렸어. 이 ing는 이게 동명사야. 그러면 이 힘은 뭐냐면, 이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의미상의 주어. 알겠지? 그래서 해석하면 이렇게 돼야지. 그가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거를, 거 외에는. 자, 근데 잔소리 다음에 이게 오형식이 걸렸어. 뭐 하라고? Me to take care of chores. 내가 허드렛 일을 하라고 잔디를 깎고 cutting the hedges. 울타리의 덤불을 자르는 것과 같은. 자, 그래놓고 이거는 이렇게 병렬이 된 거야. 잔디를 깎고 그 다음에 cutting the hedges. 이렇게 병렬 처리가 돼 있다. 자, 이런 것과 같은 허드렛 일을 하도록 잔소리를 하는 그런 거 외에는 그렇게 많은 관계를 갖지 못했대. 그런데 아유 선생님이 표시를 해서 그런데 이게 콤마지 콤마. 콤마 위치니까 실제적으로 관계사지? 대신 쓸 수가 없겠지?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지. 허드렛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막 잔소리하고 하는 이 앞문장이겠지? 이것을 나는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되겠네. 자, he was a responsible man. 그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사 뒤에 ing니까 얘하고 얘 관계는 주어수로 관계. 그러니까 어떤 남자야? Dealing with an irresponsible kid. 책임감 없는 아이를 다루는 그런 책임감 있는 남자였습니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관계가 당연히 주어 수로 관계니까 능동의 ing 현재분사 오는 거다. 자, memories. 기억들. 기억들 해놓고 전치사 다음에 how절이 왔어. how절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 우리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서로 상호작용했는지에 대한 기억들은 해가지고 여기서 주어는 뭐니? 기억들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seems가 아니라 seem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답은 3번이었다는 거. 자, 어쨌든 그 기억들은 seem funny. 아주 재밌게 보입니다. 나에게 오늘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주 재밌다 이 얘기지. 그러면서 그거에 한 예시가 들어갈 거다. 예시가. 예를 들어 한번 he told me to cut the grass. 그가 말했습니다. told. 오형식이다. 자, 사역도 아니고 직역도 아니니까 당연히 to지.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잔디를 깎으라고. 그래서 I decided to do. 나는 결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Just the front yard. 단지 앞들만 하기로. 여기서는 앞들만 깎기로. 이거겠지? 그리고 미루기로. 자, 요거 이제 병렬 조심해야 돼. 다음에 혹시 다른 문법 문제로 나오면. 그러니까 요건 요거 병렬인 거야. 그러니까 단지 앞들만 자르고 그리고 뒤뜰 하는 것은 여기서는 뒤뜰 자르는 것은 postpone.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decide는 당연히 to를 목적으로 취하는데 postpone은 과거성이잖아. 연기시키는 거니까 미루는 거니까 그래서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는 거 이것도 체크를 해야지. 그러나 그때 it rained. 비가 며칠 동안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뜰의 잔디는 became so high. 너무나 높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that이 빠져있지. 이 that은 무슨 that? 바로 so that 부사절이다.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야. 그럼 뭐 할 정도로? I had to cut it. 내가 그것을 잘라야 할 정도로 낚아지고 with a sickle 낚아지고 잘라야 할 정도로 그렇게 잔디 기계 가지고는 자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이 자랐다는 거지. 그래서 that took so long. 그것은 자 그것은 이거야. 낚아지고 이렇게 자르는 앞문장이다. 그것은 took so long.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이것도 so that이야. 뭐할 정도로? 자, 부사절을 이끄는 대절 뒤에 완벽할 거야. 뭐할 정도로? By the time I was finished. 내가 마쳤을 무렵에 the front yard.
그 앞들이 was too high. 너무 높아졌을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자랐을 정도로. To mow, 자르기에는. 자르기에는 너무 많이 자랐을 정도로 그렇게 그 일이 오래 걸렸다는 거야. 그리고 and so on. 그 일이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또 앞들을 이렇게 또 자르면 또 뒤뜰이 자르고 뭐 이렇게 되었다. 뭐 이런 어떤 스토리텔링 식의 이야기니까 실제적으로 뭐 주제 문제라든지 요지 문제 이런 걸로 나올 수가 없지. 이건 나올 수가 없고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어법이야, 어법. 그래서 어법에 선생님이 지금 그외 기존의 어법 말고 나올 수 있는 어법들을 이렇게 표시해 뒀으니까 거기에 조금 신경을 쓰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as a result, for example 이렇게 연결사는 잘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8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